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국무총리를 지낸 7선 국회의원 이해찬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대표적인 친노 친문 후보인 이해찬 후보가 당대표가 됨에 따라 개혁 노선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찬 후보가 대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등을 합산한 결과 42.88%의 투표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공 출신 송영길 후보는 30.73%로 2위, 김진표 후보는 26.3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후보는 개혁 노선을 강화해 20년 정권 창출에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선된 이해찬 신임 대표는 경제 관련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선거가 치열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표출된 당 내부의 갈등도 풀어야 합니다. 한편 당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으로는 김혜영, 박주민, 서른, 박광훈, 남인순 후보 등 5명이 선출됐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